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서민갑부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침없이 성큼성큼 정상에 오르. 지난 방송에서는 손님들에게 판매할 헌옷들을 꼼꼼하게 검수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목 있는 데가 해진 거. 네. 이 과정에서 해지다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됐습니다. 네. 낡은 옷에 대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어휘 모음에 해지다라는 표현이 사용됐는데요. 틀린 표현이죠. 네, 어휘 모음을 쓴 해지다는 모여있던 사람들이 따로따로 흩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헤어지다의 준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상황과는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달아서 떨어지다의 의미를 가진 아이 모음의 헤어지다의 준말, 해지다를 써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토 캠핑, 이게 아주 장점이 많은 그런 캠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급기야 일부 시군은 주차장을 오토 캠핑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멋지게 오토 캠핑 한번 하면 어떨까?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오토 캠핑입니다. 5월을 맞아 오토 캠핑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떠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먼저 오토 캠핑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오토캠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여행 중에 야영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러면 오토캠핑을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오토캠핑을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은 바로 자동차 야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